그래서 이제 수술서를 좀 풀겠습니다. 아, 제 목소리에 기운이 없는 건 자고 일어났어요. 누구를 수술시키고 온 거야, 형? 아이, 뭔 소리야. 난 누구를 수술시키지 않아. 난 죽여놓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왜 사람들을 팬다는 말이 없겠어. 그게 다 목숨이 끊어졌기 때문이지. 수술을 할 기운도 안 날 정도로. 자, 원래 등을 벌이 쏜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막 혹처럼 부풀어 올라온 적이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프지도 않았고 간지러운 정도?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부풀어 온지 잘 몰랐어.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라신 거지. 어, 뭐야, 너 등 왜 그러냐고. 이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군대 봤더니 제가 엉덩이 쪽에 주사 맞은 부분이 비슷하게 부풀어 올랐던 거야. 난 이게 되게 점인가?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등에 있던 거랑 같은 종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제 등도 보여주고 엉덩이도 보여주고 막 그랬었어. 처음엔 수치스러웠어요. 왜냐면 엉덩이를 이렇게 뒤집어 까서 막 보여줘야 되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웬만하면 다 남성분들이니까 부끄럽지, 나는. 이제 하도 엉덩이를 보여주게 이 엉덩이는 내 엉덩이가 아니야. 그쵸. 의사는 직업을 내가 처음에는 이제 엄마랑 같이 갔는데 어머니가 병을 고치려고 온 거지.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그래도 이제 그게 그 좀 부끄럽잖아. 어쩔 수 없잖아, 사실. 괜찮아요. 사인 애한테 빵댕이 주사 맞은 적도 있는걸요, 히요. 진짜? 어, 세상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주사를 좀 맞아보고 경황을 좀 본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이게 원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귀를 뚫으면 안 된대요. 정확한 명칭이 모르겠어, 나도 잘. 연골 뚫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어, 맞아요. 켈로이드. 어, 맞아요, 맞아요. 켈로이드가 되게 심각한 그거여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 켈로이드 병에다가 주사를 맞으면 진짜 존나 아프대. 특히 등에 있는 게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켈로이드 치료는 보험이 안 돼요. 나 180만 원 결제하고 왔다. 엉덩이도 까고 지갑도 내 말이 진짜로. 켈로이드는 보험이 안 되는데 이거 성형으로 분류된다는 거야. 내 평생 태어나서 첫 성형을 씨발 이딴 걸로 하게 될 줄이야. 제가 평생 저는 몸에 칼을 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술을 해본 적도 없고 링겔도 꼽아본 적이 없거든요. 쓰러진 적은 있어도 전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거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아서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이라서 집에서 자가 치료한 사람이에요. 진짜 병원 안 가는 사람이었어서. 그래서 저는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실려간 거 말고는 병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수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수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등이랑 엉덩이를 보대. 나는 등이랑 엉덩이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모르겠어. 수십 명의 남자가 내 엉덩이를 보고 갔어. 뭐 여성분들 포함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다 착한 게 아무래도 내가 여자니까 보여달라고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 이제 만나는 의사 선생님들마저 다 수술해야 되는 부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 머뭇머뭇 엉덩이를 깠는데 요즘 그냥 그 말하기 다 끝나기도 전에 엉덩이를 까고 있어, 내가. 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엉덩이부터 까고 있어. 네,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엉덩이를 많이 보여주고 나서 이제 수술이 날짜가 됐죠. 그때 보호자가 왔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일을 하셔야 돼가지고 동판이랑 같이 와서 보호자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8시쯤 이제 가서 도착을 했어. 8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설명 듣고 옷 갈아입고 들어와가지고 수술 복장으로 갈아입고 링겔을 꼽는 거야. 제 평생 첫 링겔이었어요. 링겔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링겔 꼽고 있다가 막 링겔 팍 뽑아가지고 뛰쳐나가고 막 이러잖아. 얘가 잠깐 구라야. 왜? 링겔 꼽았더니 너무 아픈 거야. 어, 테이프 뜯는 것도 아파 진짜로. 이제 영화에서도 리얼리티가 중요하단 말이야. 진짜 링겔 뽑을 때마다 아 선생님 저 링겔 좀 뽑아주셔야 돼요. 저 도망가야 되거든요. 아 기다리세요. 여기 환자분이 먼저 오셨다니까요.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진짜로. 아니 저 링겔 뽑아주셔야 돼요. 저 도망쳐야 된다고요. 아 기다리세요 환자분. 아 알겠습니다. 서서 기다리고 마동석 아저씨가 링거 뽑는데 엄마 찾으면서 운명 좀 그렇다. 3분 동안 지혈하고 3분 동안. 오 이게 되게 뻐근하더라고. 병원에 되게 막 있기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링겔 꼽는 거 싫어하고. 이해가 가더라고. 이게 막 손이 엄청 뻐근하고 이러더라고. 수술하기 전에 그걸 써요. 모자. 머리카락 다 집어넣는 모자 있잖아요. 그걸 써야 돼. 그래서 그거 쓰고서는 같이 봉팔이랑 옆에 걷는데 봉팔이 때 내가 이거 나 어때? 그랬더니 그래서 나한테 급식 아줌마 같아. 나한테 씨발 이러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죽여버릴 뻔했다고 정말.
링겔 뽑고 한대 찌들했어. 그래서 반대 손으로 쳤어. 아, 긴장 좀 덜 되더라고.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저는 이제 부분 마취를 했어요. 그래서 부분 마취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원래는 이제 단추로 되어 있는 옷을 입거든요. 근데 이제 뒤집어 입으래요. 왜냐면 등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뒤집어 입으래. 그래서 엎드리세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있으실 거다. 그래서 여자 간호사 두 분이다. 남자 의사 선생님 한 분 있고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수술을 하시는 건데 남자 의사 선생님이 아, 잘생기셨더라고. 목소리도 좋아. 세상에. 요즘 의사 선생님들 다 목소리가 좋으신가요? 왜냐면 나 소독해주는 남자 선생님도 되게 목소리가 좋으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엎드려서 반 전나 반나체로 엎드려 있었어요. 진짜 반반이었어. 가로반반이 아니고 세로반나체였어요. 세로반나체. 이제 등을 소독하려고 간호사 부분들이 다 와가지고 몸을 막 닦아줘요. 돼지고기처럼 막 득득득득 막 이렇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막 설명을 듣는 게 있어서 내가 전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수술이 완전 처음이라서 혹시 이렇게 막 부분 마취 하는데 자도 되나요? 네 이랬어. 그랬더니 이게 부분 마취기도 하고 수면 마취가 아니라서 자기 힘들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제가 피곤해서 잠들면 어떡하죠? 이랬더니 존나 웃으시는 거야 막.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선생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이제 마취할 거예요. 마취할 때 아파요? 아니 뭐 해도 어느 정도 아팠어. 아!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내가. 진짜 웬만하면 진짜 잘 참는데 저 부분 마취하는 마취하는 게 존나 아프대? 그래서 막 아, 심지어 한 번만 마취라는 게 아니고 부분 마취 주사를 다 해요. 주사를 그냥 다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막 교수님이랑 그 남자 의사 선생님이랑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파요. 아프지만 잘하고 있어요. 막 쉬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내가 얼굴 정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하고 있잖아. 피 같은 거 닦아주려고 거즈 같은 걸 두는데 내 머리통 위에다가 두는 거야 자꾸. 머리통 위에다가 자꾸 머리를 막 툭툭툭 치는 거야. 근데 마취가 안 된 부분을 좀 했는지 존나 아픈 거야. 아, 기분 나쁘고 자식이고 존나 아픈 거야 그냥 괜히. 저 아파요. 이런 소리 내면서 아프다고 막 말했어.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내가 다시 아파요 이렇게 말해서 그랬더니 아 알았어요 맞춰줘서 다시 놓게 해서 맞춰줘서 놓고 그 아프다는 말 하도 많이 하니까 교수님이 그냥 참으세요 이러는 거야. 아파고 시간은 막 오래 걷고 계속 이 속속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는 이러다가 내가 정신병이 걸려 미치겠다. 그래서 그걸 생각이 났어. 재미없는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자기는 머릿속으로 롤 한 판 한다. 롤 한 판 다 끝나니까 시간이 툭탁 가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서 나도 머릿속으로 몬언을 했어요. 그래서 스랙을 좀 했어요. 스랙 무기로 막 몬스터를 좀 때리니까 막 자꾸 내가 죽는 거야. 와 이거 안 된다. 이거 조충곤을 해야겠다. 조충곤을 했는데 몬스터가 죽질 않는 거야. 수레피를 하니까 수레피를 해도 몬스터가 죽질 않는 거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몬스터 헌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롤을 했어요. 유미가 생각이 나가길래 유미를 했어. 근데 유미를 했더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소프트 중에 하나에 나미? 나미 어떨까? 그래서 나미를 했는데 중간에 탈주했다 그랬어. 아 왜냐면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아파가지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탈출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팀원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그치만 전 너무 아파가지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나 무슨 게임하지? 나 게임 할 게 없는데. 아 그래서 음식 먹는 상상 같은 거 했어요. 근데 음식을 입에 집어 넣을 때 아픈 거야.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선 그냥 식당 나왔다니까요. 수술 시뮬레이터를 했어야지. 아 리얼 리얼. 롤이고 모논이고 컴퓨터만 머릿속으로 때려 부수고선 이제 수술이 다 끝났어. 수술 끝났어요 환자분. 고생 많으셨다. 수술 잘 끝났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봉팔이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그 간호사 선생님이 환자분 수술 끝나셨다 올라오셔라. 거기서는 머리가 길면은 눕기 편하라고 양갈래로 묶으라고 해요. 양갈래로 묶어서 누워있으니까 날 쳐다보는 거야. 고생했다 막 이러는 거야. 봉팔아 네 양갈래 한 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병원에서 병원에서 한 거야. 고통을 이기는 수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혈압을 재는데 제가 18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잘못 나왔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간호 선생님이 아니 이거 수술해가지고 너무 긴장하신 것 같다. 이거 그냥 누워있으시라고 나한테. 나는 괜찮은데 자꾸 누우라는 거야. 근데 난 일어나고 싶었단 말이에요. 마취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엄청 어지러울 수 있다. 누우시라고. 나한테 계속 누우시라고. 누워서 이제 혈압을 다시 쟀는데 그래서야 113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죠. 아까도 말했지만 등에 단추가 달려있어요. 옷을 거꾸로 입고 머리도 양갈래로 하고 엄청 큰 거울이 있길래
내가 봤더니 정신병원에서 탈출 막 탈출한 사람 같은 거야. 내가 이게 양갈래 하면은 반은 노란 머리 반은 검정 머리 약간 이래가지고 그냥 나 그래서 봉팔이 손잡고 가니까 뭐 문제 있는 사람 같다고. 요약하자면 수술하면서 롤하고 원원하고 컴퓨터 때려부수고 엉덩이를 막 보여주고 양갈래 하고 봉팔이가 나보고 급식 아줌마 같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잘 마쳤습니다.